4월 첫째 주입니다. 4월 1일부터 도내 5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수원시와 고양시, 성남시, 남양주시, 안양시 등입니다. 경기도는 첫날 현장 점검을 통해 상황을 살폈는데요. 도내에선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의 입소자, 종사자 등 75만 6천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. 오는 5월까지 접종센터는 만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만 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.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52건 중 만 5건을 의뢰했는데요. 앞으로 몇 배가 더 오른다는 말로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투자를 권유하고 거짓 개발 소식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한 사례들입니다.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기획부동산 거래 추적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임을 밝혔는데요. 투기에 기획부동산 사기까지 강력한 근절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.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. 경기도가 32조 3,224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.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, 교통복지 증진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. 1회 추경 예산 30조 2,359억 원보다 2조 865억 원 늘어났습니다.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13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.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집합 건물의 표준관리 규약을 개정합니다. 눈에 띄는 건 경비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명시했습니다. 또 관리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. 경기도가 도내 시민 프로 축구단의 열악한 축구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25억 원을 지원합니다. 광역지방정부가 지역 내 시민 구단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프로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. 이재명 지사는 이번 주 해당 시민 프로축구단과 관련 업무 협약을 직접 맺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.